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눈을 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의 에피소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전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는 어떤 가치를 말씀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의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1초 1분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틱톡 틱톡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의 시간 전략은 무엇인가?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진한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바꿀 것인가? 그의 전략의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생명에서 시작하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곡식이 뭐게요? 뭡니까? 예? 밀. 예. 밀과 보리가 자라네. 그리고 경상도 말로 살. 예. 쌀. 정말요? 예. 그리고 또요? 예. 일부보다는 좀 생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찹, 제일 많이 나는 게 찹쌀?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 일부는 금방 알더라고. 옥수수. 네? 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옥수수 먹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밀보다 생산량이 3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네, 세계 최대 옥수수 그를 수확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땅이 넓으니까 땅도 없고 농사질. 아마도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아마 미국하고 중국 때문일 거예요. 네. 미국이 어마어마한 콘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수수 뭐 애리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영화로만 보긴 했지만 한번 보이실래요? 아, 잠깐. 저 미국 맞을까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지평선을 따라 끝도 없이 지구가 휘어졌다는 걸 느낄 만큼 옥수수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아, 그럴 정도로 그렇게 넓은 어마어마한 옥수수밭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 추수를 할까요, 여러분? 네?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 많은 것들을 추수하냐고요.
다행히도 19세기에 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라는 농기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옥수수를 저거는 아주 최신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정말 그 농기구가 옥수수 우리나라는 뭐 탈곡기 뭐 그 정도가 이렇게 농사짓는데 있었는데 점점 버전업이 되면서 요즘의 것은 정말 최첨단. 네, 그래서 에어컨과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그 컴바인 안에서 농부는 음악을 들으면서 레버만 조작하면요 그냥 옥수수 추수가 쫙 돼가지고 이게 또 탈곡이 돼서 옆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로 다 쏟아지잖아요. 그게 그거 지금 없는데 어쨌든 엄청난 속도로 추수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덕택에 수백만이 양식을 얻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사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 양이 제가 본 통계가 눈이 의심스럽지만 뭐 3억 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 한 사람에게 1톤씩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산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추수하는데도 그런 컴바인 없을까요? 그런 자동화기계? 교육에도 그러한 기계 하나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정과 또 교화에도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그런 기계가 어디 없을까요? 그러나 생명을 대량으로 추수하는 것은 어떤 기계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밖에는 못합니다. 한 생명에서 한 생명으로밖에는 변화를 시킬 수 없고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매번마다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어야 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녀가 많았던 가정에 부모들이 늘 가슴 아파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4명, 5명이니까 그냥 뭉치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우리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빠의 동생이 아니고 나는 저 아이의 형이 아니라 나는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몰라서 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정과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 가슴 아리가 되는 거죠. 한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도 아까운 자식일지라도 한 생명은 한 생명일 뿐입니다. 인간 농사는 결코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여길수록 시간에 틱톡틱톡 시간이 아까울수록 예수님은 이 가치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한 생명만 돌보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번식, 생명의 성장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이것은 종의 번식이나 종의 유지, 생물학적인 교미와 접합을 통해서 종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그냥 생물체가 아닙니다. 미생물과 아메바와 그런 유기체를 가진 어떤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클러스터들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미개척지, 미개간지, 미지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거기에도 지하자원이 묻혀있고 거기에서도 미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개간하고 사람이 그곳에 가 가치를 심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시림이고 그것은 개간되지 않은 땅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시림은요, 산소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은 원시림 안에는 없습니다. 독충과 해충과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창조명령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개척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종과 추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이념이 이 세상을, 우주를, 자연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을 해쳐도 멧돼지 보호, 멧돼지권, 인권처럼.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가축과 동물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먹이사슬을 허락하셨고요. 그렇죠. 예. 꼭 육식만이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생명의 먹이사슬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또 책임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따라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예, 육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냥 자식을 낳고 낳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무리만 없다면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결혼은 사명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명이에요. 기호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잃어버린 영혼 안에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넣고 소개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생육과 번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한 영혼, 한 생명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하냐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120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늘의 커튼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120명이 몇 명이 되었느냐? 셀 수 없는 숫자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있더라. 여러분, 이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 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길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구원 명령 그리고 지상 명령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한 생명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영적 추수의 여행을 제자들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한가롭게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뭔가 편견이 있는
한 불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배우게 하십니다. 생명의 추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셔서 이 큰 추수의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가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였죠. 예,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합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갑니다. 즉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배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데 아시리아하고 그들은 자기 신앙 혈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자폰을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 정체성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긍지를 버린 배교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미안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모진 고초를 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찍 항복했고 그들과 섞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우회해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게 됐는데 때가 점심때가 됐어요. 일단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는데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음식을 구해오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가져와. 그래요. 그럼 사마리아 도시락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만히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한가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정말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는 정말 2000년 동안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종종 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느끼고 은혜 받았던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야기가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제게 들린 이야기입니다. 우연과 같은 이 만남은 수많은 만남과 대화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위대한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지친 한 불행한 여인과 그녀의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녀가 정말 그가 누구인 줄 처음에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편견이 있고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은 유대인 남자를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가던 정오에 그 불행한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만남이죠. 그 어떤 드라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모든 작품들이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 무슨 거라고 해도 이 만남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플롯을 짰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시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넌센스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눈을 떠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죠.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의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자,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또 합니다. 구걸한 사람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는 거죠. 신호등 앞에는 유리창 닦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걸리는 데 앞에서는 정글리련 하는 사람도 독일에는 없나요? 예. 다른 나라 가면 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정글리련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서커스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예.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길을 잘 두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눈길을 두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줄 금과 은 덩어리는 없지만 내 안에 당신에게 줄 한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아 벌떡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냐 하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산헤드린이 또 긴장하고 로마가 긴장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의 제자들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서 꼼짝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투옥하고 그들을 다시 로마의 그 점령군에게 인계해서 군사재판을 다시 받게 하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죠. 예, 대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기득권이 있는데 쉽게 가지나요? 예. 거기에다가 말뚝 박고 빨대 꽂고 살고 있는 인간이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게 잘된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300만이 학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간 사람들이 그 마사다에서 최후를 당하는 거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으로 향해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사는 줄로 믿어요. 일기예보 보고 살면요 잘 살 수 없어요. 주식 동향 보고 살아도 잘 살 수 없습니다. 신문 일면 보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목마름을 알았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녀에게 주는데 그녀가 봤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제자들이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죠? 도시락, 도시락, 예? 점심 도시락 사러 갔습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자들 잘못 없습니다. 도시락, 점심 때 도시락 먹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 중에 하나죠. 예, 맛있는 거 먹는 거. 예. 예수님은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 도시락도 사와 분명히 그랬을 텐데 38절에 보니까 33절을 비춰주세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시락 사라고 보냈는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 쉬운 말을 뭐 너희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 보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잃은 영혼을 찾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감당을 못하겠네. 도시락 사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잃은 영혼을 찾으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됩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케이 잃은 영혼 찾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점심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 사러 갔다 왔다고요. 사마리아 도시락. 사마리아 하면 도시락이죠. 스파게티 뿌르뜨디 말해. 몰토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을 거두러 보내었다는 그 말씀과 도시락을 가서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모순될까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업 때문에 어디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작품 사진을 남길 수 없나요?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때나요? 일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백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시를 쓸 수 없나요?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재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죠. 희망의 새로운 비전을 그 시간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제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잠언을 읽고 새로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만 생각할 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마치 안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료품점에 갈 때 누구로 갑니까? 자연인으로 가나요? 누구로 가나요? 우리는 식료품점에 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식료품점에 갈 때는 식료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다면 가면은요, 예, 카트 다른 사람들은 다 카트 경쟁자죠. 예, 카트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보니까 옆 사람이 가니까 빨리 가가지고 가서 카트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갈리다 보니까 두 개를 열어놨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엄청 고민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는 보니까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갈까 했더니 이쪽은 좀 적게 쌓아놨는데 보니까 오래 걸릴 것들만 갖다 놨어요. 하나하나. 네? 여기는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놨고 보니까 그러면 이리로 갈까? 그런데 저쪽에서 3번 열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는 거야. 또 막 가려는데 먼저 가는 거야. 우와,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 맞아요? 마치 안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 또 뭐를 해요? 계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뭐가 두 번 찍혔나 보고 길가에 보는 사람들은 다 얌체 같아 보이고 출퇴근은 출퇴근일 뿐입니다. 예, 자동차 트래픽이 몰려있으면 저 사람들 다 나의 적대자이거나 경쟁자이거나 얌체이거나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 세상 속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낭비입니다. 시간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눈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바빠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대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바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겹치지 않는 일입니다. 바쁜 출장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쁜 출장 중에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사진 찍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개를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맛있는 도시락 진짜 잘 구했다. 생선도 들어간 진짜 사마리아는 도시락이야. 그리고 왔는데 뜻밖의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과 비천한 여인과 예수님이 앉아서 너무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격이 아니라 그녀가 변화된 모습. 예, 천국의 빛이 흐르고 있는 모습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변화가 진짜였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한참 동안 그들은 경청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안대가 풀려졌습니다. 그 불행한 여인의 얼굴빛이 변하고 천국의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아무도 묻지 않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사마리아 도시락 이제는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 예수님 삐졌나? 우리한테 화났나? 그러지 않고 제자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누가 뭘 갖다 드렸나? 네, 그런 긍정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을 가지고 중요한 교육을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말 잘했다. 식도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 육체적인 양식만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야. 우리가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한데 그 영의 양식은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영의 양식이야. 그때 나는 힘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는 보일 것이 보이고 영적인 영감과 통찰력을 얻게 되고 영향력이 생겨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소재로 해서 우리 영적 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수분, 하나님의 영적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허락된 거예요. 물도 햇빛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미심쩍어하고 불안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만남에 대해서 눈을 닫고 어려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어느새 우리에게 그 눈빛과 그렇게 스캔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지각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대를 벗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 그 안대를 벗고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역시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볼 수 있다면, 한 생명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옷을 떠나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분주하고 있는 그걸 떠나서 그들의 마음 한 깨풀 속으로 1cm만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은 닫혀있고 지금은 냉소적이고 지금은 절망하고 지금은 무심한 그 편 저편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사춘기 아들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밉상 저게 무엇이 될까? 그러나 그 마음에 1cm만 더 들어간다면 그 아이에게 눈물이 있고 갈망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다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강박관념 속에 있는 부모의 안대를 벗어버릴 수 있다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일상 속에서도 그 사실만 보지 않고 한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대강절은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을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뒤에서 이 인형극의 철사줄만 막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저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뒤에서 설교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리아도 오디세이를 읽고 다니는 지혜로운 군주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는 현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멋지고 용맹스러운 그런 대단히 철학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인덕을 얻으면서 정보를 할 수 있었고 인도까지 정보를 하러 갔는데 인도에서 전투를 하면서 아주 힘든 부족을 만났습니다. 야만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힘든 부족을 만나서 아주 전투가 그 정벌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가 그 그리스 군대에게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나 봅니다. 알렉산더에게 우회해서 피해서 가시죠. 그렇게 부관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들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비겁함에 탄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공성전, 이 요새에다가 사다리를 걸고 정말 옛날에는 그런 거죠. 그냥 막고 품는 거죠. 딛고 올라가서 넘어가서 싸우는데 그러면 위에서 막 역청을 붓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힘들죠. 그들은 용기를 얻지 못했는데 알렉산더는 내가 가겠다. 그리고 혼자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야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자 최측근 장수 3명이 그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바로 벽을 넘었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그에게 당연히 집중되었을 것이고 그는 화살을 맞았지만 갑옷 덕분에 치명상을 면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망연자실하던 그리스 군대가 벽을 다 일제히 타넘기 시작하고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디아스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네. 벽을 넘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잘못 갔네. 화살을 맞으며 벽을 넘으래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근데 나는 달라. 내가 눈을 들어보니 토처에 널렸어. 추수해서 아주 희어져. 추수할 품꾼을 보내주셨어. 이 말씀이 마음을 애통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눈을 닫고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눈을 열고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세계는 좁다 열심히 살고 천음을 다퉈서 필요한 재능을 익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멀티태스킹, 이 세상의 시민으로 열심히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 우리의 이중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화이고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하고 세월을 아끼고 다재다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분은 아예 연역적으로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나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디테일에서 점점점점 해서 모든 게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요, 우리가 눈을 들러 사람을 본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그 캐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What Can I Give You This Christmas? 그 노래가 있죠. 재작년에 우리 대강절 12시 메시지를 날마다 제가 보냈는데 그때 노래도 하나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이미 세속화된 이런 절기에 뭐를 할 게 있겠어? 나 같은 게 혼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향기로운 보물과 산 보배와 무엇으로? 예. 한 사람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춥고 갈 길 멀어 바빠하는 사람들의 목마르고 지친 심정에 자녀로 인한 눈물과 아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은 파종의 때 나라가 대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추수의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들이 다 멀어져 가고 파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파종과 추수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씨앗을 뿌린다면 거둘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콘 하베스터와 같은 기계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과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안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교회가 제가 한 양육반만 다섯 반, 여섯 반이 됐고요. 교회가 일주일 내내 양육받고 또 섬기고 병원 선교하고 또 아이들이 어안화를 하고 예. 일주일 내내 계속 교회가 북적거려서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만 모이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며 기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정의가 메마르고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 눈을 들어 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용기를 넣어 그들의 다친 마음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춥고 그리고 어려울 때 지금은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마음들이 열려있을 때 나의 내민 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강절을 통해 내 한 영혼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눈을 보게 하시고 한 사람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